네, 오늘의 시그널은 네오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네오쌤은 반도체 뭐 소부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중에 이제 장비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네오쌤은 두 개가 이제 캐시카우예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우리가 SSD라고 말하는 SSD 안에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의 하나의 종류인 낸드 플래시와 그거를 컨트롤링하는 컨트롤러가 붙어서 우리가 이제 SSD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SSD가 탑재된 우리가 컴퓨터, 뭐 노트북, PC 뭐 이런 거를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SSD를 테스터해주는, 그러니까 후공정 장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후공정 장비 중에 패키징하는 업체가 있고 테스트하는 업체가 있는데 얘네는 테스트하는 업체고 테스트하는 업체 중에서도 테스터를 만드는 업체가 있고 옮겨주는 핸들러를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예전에 그 테크잉이라는 게 옮겨주는 핸들러를 만드는 업체고 네오쌤은 이제 테스터를 만드는 업체죠. 어쨌든 후공정에서 테스트를 하는 지금 그 업황 안에 있다. 그리고 D램 번인 장비도 만듭니다. 아까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안에는 이제 낸드 플래시가 들어있는데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D램과 낸드 플래시 이 두 개가 이제 주력이죠. 근데 D램에서는 또 이제 번인 장비. 그래서 이제 온도를 막 뜨겁게 했다 차갑게 했다 하면서 D램을 가혹한 조건에 몰아넣어서 테스트를 하는 메모리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온도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주요 고객사는 마이크론이고요. 인텔, 화웨이, 도시바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지금 따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그 SSD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게 일단 데이터 센터에 뭐 지금 뭐 챗GPT발 뭐 얘기 나오면서 뭐 엔비디아의 GPU가 인텔의 CPU를 대체한다 뭐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머리 쪽에서는 뭐 연산을 하는 애 쪽에서는 이제 CPU가 GPU로 대체되고 그 이제 GPU를 대체되면서 그거를 더 많이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이쪽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하드가 물러나고 SSD가 이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미 하드가 SSD로 많이 대체가 됐고 이제 인텔의 CPU가 엔비디아의 GPU로 대체가 많이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지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SSD 침투율은 늘어날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도 이제 용량이 커지면서 하드보다 SSD 장착된 이 그 장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 영상도 워낙에 많고 무슨 인스타그램 릴스라든가 쇼츠라든가 뭐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이 지금 뭐 엄청난 저장 용량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SSD가 늘어난다. 서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서버, 노트북, 데스크탑의 SSD 침투율이 2023년이면 25% 수준으로 올라올 것이다. 25% 수준으로 올라와도 아직 4분의 1밖에 안 됐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신규 제품, 새롭게 나오는 거는 대부분 하드가 아니라 SSD로 나오겠죠. 그리고 교체 주기가 하드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 수요도 지금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제 네오쌤이 아까 전에 SSD 테스터랑 D램 번인 장비를 하는데 SSD 테스터가 D램 번인 장비보다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일단 높기 때문에 SSD 요 시장의 성장 전망이 이 네오쌤이 할 일을 많게 해준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낸드 플래시랑 컨트롤러가 합쳐져서 SSD라고 했잖아요. 우리 낸드 플래시 맨날 뭐 좀 고층 건물 세운다고 해가지고 뭐 삼성전자가 이제 나중에 1000층짜리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층이 많아지면은 그렇죠? 낸드 플래시가 고단화가 되면은 SSD 테스터를 이 지금 장비를 납품하는 네오쌤도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5층짜리, 10층짜리, 15층짜리 건물 저 검사할 때보다 1000층짜리 건물 검사할 때 엄청 저기 하잖아요. 지금은 물론 뭐 238층, 뭐 246층 이러잖아요. 나중에 1000층까지 간다니 SSD 테스터가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네오쌤은 여러모로 걸릴 수가 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이 그 저 뭐 메모리 반도체 쪽 낸드 플래시 고단화 거기다가 엔비디아발 저 지금 데이터 센터 확장 이런 쪽에도 다 얽힐 수 있기 때문에 D램의 업황 이 뭐 낸드 플래시 업황 자체가 돌아서는 거에다가 인공지능까지 붙을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이 결국 데이터 센터를 확장시키니까요. 그래서 네오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망이 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오쌤은 SSD 테스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지금 SSD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소부장이 며칠간 조정을 받았는데 네오쌤 혹은 프로텍 이런 종목들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살아 있다는 거죠. 프로테크 어제 급등했고요. 이거 엔비디아 관련해서 네오셈도 마찬가지죠. 지금 네오셈이 4,500원이라는 이 지금 요 라인 2020년도,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한 네다섯 번 정도 여기서 막혔죠. 여기가 이제 4,500원을 만약 이렇게 해서 돌파를 시키면은 이 2020년부터 만 4년이네요. 만 4년의 매물을 한 번에 소화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한 번에 뚫으려면은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갭 상승이라든가 장대 양봉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프로텍과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텍도 2020년부터 2023년도 초반까지 3만 5천 원대라는 벽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 4년 동안 계속 막혀 있다가 이거를 뚫는 순간 85%짜리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이렇게 강하게 뚫지 않으면 만 4년의 이 매물을 소화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오셈도 그런 거를 한번 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4,500원을 만약에 강력히 돌파하는 모습이 출현이 된다. 그러면 추격 매수를 발빠른 사람들은 하시고 눌림목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뚫고 나서 잠깐 쉬는 그 타이밍에 들어가는. 근데 그걸 만약 포착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미리 지금 소부장들의 순환매가 좋다는 것을 예상하고 이런 부분에서 미리 정찰병을 보내거나 조금 물량을 계속 늘려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오셈 4,500원 강력히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